에휴, 여상은 졸업하고 가라니까 그게 귀엽고 서울로 갔다니까요. 그럼 지금 서울 어디에 있어요? 영자 작은 아버지 집에요. 가까운 공장에 경리로 취직했거든요. 거기 주소가 어떻게 됩니까? 야, 박 경사, 설마 지금 갈 건 아니지? 야, 한시가 급해, 임마. 빨리 가야 돼. 아, 진짜 또 씨. 그 차비랑 기름값 다 챙겨줄게. 빨리 와. 아유, 이제 척하면 아주 척이네. 아우, 마음에 들어, 박 경사. 가자. 오, 징그러운 새끼야. 마지막 통화 시간이 9시 11분. 근데 그게 대포폰이에요. 대포폰? 네. 거기다가 전원이 꺼진 시간이 10시 7분. 위치가 화양기지국 근처거든요. 아마 그 반경 안에 있을 거예요. 뭐야 이거. 전화 받고 나가서 사라진 거잖아 그럼. 팀장님, 여기부터 가보죠. 김선재랑 나는 화양기지국 근처에 광호가 갈만한 곳이 있나 찾아볼 테니까 태희랑 미나는 이 경찰서에서 기지국 동선 사이에 걸리는 CCTV 모두 확인해. 아, 그리고 아직 확실한 거 아니니까 박광호 실종됐다는 얘기 어디 가서 절대 하지 말고. 알았지? 네. 우리도 찾아보자. 네. 저도 같이 찾을게요. 신교수도요? 저, 팀장님. 신교수도 광호가 누군지 압니다. 뭐? 팀장님도 아신다니. 그게 무슨 소리죠? 30년 전에 광호랑 같이 일했어요. 네? 팀장님도 알고 계시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그때 선배님이라고. 연달아 놀랄 일이 생기네요. 결국 알았네요, 신교수. 네, 알았는데 궁금한 게 너무 많았는데 사라졌네요. 김영자 맞지? 누구세요? 아저씨 경찰인데. 아 잠깐만. 야, 영자야. 네 잘못이 아니야. 네가 왜 죄인처럼 숨어 살아야 하는데. 나쁜 놈은 그 새끼잖아. 영자야 듣고 있는 거지? 영자야 듣고 있는 거야? 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한다고. 아 이봐 아가씨, 진짜 이럴 거야? 아 그냥 지목만 해주면 된다니까. 여기서 내 입 안 다물어. 아니 그게 아니고 저... 제가 진술하면 뭐가 달라지긴 해요? 달라져. 달라진다니까. 네가 한마디만 해주면 범인 바로 잡을 수 있어. 아니면 다른 여자들이 또 똑같은 일을 당할 거야. 영자야 제발 부탁 한 번만 하자.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인데요. 가세요. 영자야. 영자야. 이봐 아가씨. 아 좀 도와줘. 어? 아 그건 뭐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거야? 에이 아가씨. 이제 어쩌냐? 기다려봐야지. 마음 돌릴 때까지. 야 너 먼저 가라. 나 갈 데가 있다. 어? 야 어디 가는데? 야 이제. 저 하나도 안 변했어. 어? 이 근처라면 혹시 아니겠죠. 아무리 통과해도 안 된다고 했는데. 어, 태희야. 아, 예, 팀장님. 막내 동선이 이상한데요. 아, 왜? 경찰서 나와서 화양대병원으로 갔다가 거기서 택시를 탔어요. 택시? 그래, 알았어. 일단 그 택시기사 만나보고 서울로 들어가라. 어. 선배님,
경찰서에서 나와서 화양대 병원으로 갔다가 그 앞에서 택시를 탔대는데? 화양대요? 하, 거기 또 왜 간 거야? 일단 서울로 들어가자. 차라리 과거로 돌아갔다면 다행일 텐데. 과거로 돌아가다니, 그게 대체 무슨 소리예요? 터널에서 30년 전 그 사건의 범인을 쫓다가 여기로 왔어요, 광호. 광호는 그 사건을 해결하면 돌아갈 수 있다고 믿었거든요. 자기가 빨리 돌아가야 연숙 씨도 안 죽고 신 교수도 이렇게 클 일이 없다고 했어요. 팀장님 말씀처럼 터널을 통해서 다시 과거로 간 거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면...